햇살 좋은 날. 활동량이 많은 아이들과 운동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. 얼른 와. 빨리 와. 그런데 가볍게 뛰는 엄마와 달리 걸음이 무거워 보이는 아이들. 벌써 지친 걸까요? 결국 엄마가 앞서가는데요. 아이들은 따라가기 바쁩니다. 엄마의 강철 체력을 버티지 못하고 아이들은 주저앉았습니다. 뭘 생각해 못했어. 아,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힘들어? 너무 안 뛰면 안 돼. 아니면 많이 걷거나. 우리 걷는 시간이 너무 없지. 요즘 유혁이는. 애들 조금 더 운동을 시켜야지. 이제 활동 많이 안 하니까 조금 살이 찌더라고요. 학원 다니고 이런 것도 다 차로 다녀가지고. 운동하는 엄마 진아 씨. 그녀도 20kg 감량에 성공한 후 지금의 체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. 한 번도 사실 살이 쪄본 적이 없었어요. 어렸을 때부터 계속 키도 컸고 날씬했고 비행기 타던 시절에도 많이 쪄도 58kg, 59kg. 과거 승무원으로 활동하며 날씬한 몸매를 유지했는데요. 저는 평생 살 안 찌고 마른 체형으로 살 줄 알았어요. 아이들 출산하면서 아이들이 2016년생이거든요. 한 5년 정도 60에서 70을 왔다 갔다 했어요. 가장 속상해 하셨던 게 저희 부모님이었어요. 한 번도 살찐 걸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애들 데리고 집에 친정집에 갈 때마다 왜 이렇게 살이 쪘어? 살 좀 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쌍둥이 출산과 육아로 체중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. 가족들의 걱정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했고 이후 운동을 습관화해서 감량에 성공했습니다. 요즘 들어 부쩍 진아 씨에게 비결을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.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. 이 도중에 살이 조금 덜 빠지는 정체기가 있거든요. 이 정체기 때 에이씨 모르겠다 이렇게 먹지 않고 계속 그냥 유지하는 거 나를 위해서 꼭 그 키로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이거를 약간 내 생활에 루틴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다이어트 후 비주얼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집으로 돌아온 진아 씨. 체중을 체크해봤는데요. 몸무게 50kg. 다이어트 성공 이후에도 유지를 잘하고 있었습니다. 복부 비만의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는 무려 24인치. 지방을 쏙 뺀 개미 허리입니다. 잘 관리하고 있네요. 다이어트 후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옷 사이즈죠. 시간 날 때마다 옷을 입어보며 몸매를 점검해보고 사이즈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예쁜 옷을 입으면 자연스레 자존감도 높아진답니다. 이렇게 입으면요. 나 애기 엄마를 안 보이겠지? 나 아가씨 같겠지? 이런 생각? 누가 나 좀 봐줬으면 좋겠다? 이런 생각? 솔직히 그래요. 그날 오후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참인데요. 아, 오늘 친한 언니가 놀러 오기로 했는데 점심으로 수육이랑 수육 싸먹을 쌈 준비하고 있어요. 일반 사람들보다 제가 식단에 좀 더 신경 쓰는 건 기름 튀김 요리 안 먹으려고 하는 거, 그리고 식단 밥을 먹을 때 꼭 고기랑 야채는 꼭 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. 식탁에서 기름기를 제거하고 제철 나물과 채소까지 곁들인 한상입니다. 언니 때마사서 진짜 잘 왔다. 올라 들어와. 밥 먹자고. 오랜만에 만난 이웃집 친구. 진아 씨를 한참이나 지켜보다 고민 끝에 한마디 건넵니다.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뺀 거야? 최근 2년 사이에 몸 살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. 근데 빼기도 했지만 유지하는 게 더 신기해. 나는 5kg만 빼도 금세 10kg 지던데. 그래 언니 이게 진짜 장기간으로 해야 돼. 일주일 하고 끝날 게 아니고 빼고 나면 또 예쁘네. 빼고 나니까 또 얼굴이 더 갸름해졌네.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50kg까지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지.
돌쯤 저희가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한 20kg 정도 살이 더 있어서 살집이 상당히 좀 있었죠. 키도 크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좀 통통했어요. 저 역시도 그렇고 그때는 좀 둘 다 많이 굴러갔어요. 함께 육아했던 친구들 중 진아 씨만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. 다 됐어요. 언니 오세요. 오, 맛있겠다. 오잉? 보기보다 엄청 많이 먹네. 나는 살 뺐대서 조금만 먹는 줄 알았는데. 어, 언니 나는 야채 먼저 먹기도 하는데 특별히 신경 쓰는 거 없어.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채워져 덜 먹게 됩니다. 진아 씨 매끼니 양껏 먹고 있는데요. 스트레스 없이 체중 관리를 하는 모습이 부럽습니다. 난 사실 평상시에 살 뺀다고 갈 위주를 워낙 좋아하니까 맞아, 언니 샐러드랑 갈 많이 먹었었는데 이렇게 양껏 먹어도 살이 빠진다니. 쌈에다가 먹어. 함께 먹어서 더욱 맛있는 한 끼입니다. 진아 씨 친구를 위해 준비한 게 또 있는데요. 뭐야 뭐야? 내가 먹는 게 있어. 이게 뭐야? 이거 한번 먹어봐.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건강 습관을 나눕니다. 언니 이거 다이글루메라인데 내가 다이어트하면서 도움 진짜 많이 받았어. 먹더라도 속도 편하고 확실히 체중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진아 씨 건강은 어떨까요? 다이어트 후 검사를 해본 적이 없는 진아 씨.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로 건강을 점검했습니다. 결과는 어떨까요? 간 수치나 콩팥 기능 이런 것도 다 괜찮고 염증 수치도 괜찮아서 전반적으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렙틴 수치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요요 현상이나 이런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진아 씨는 간 수치와 염증 수치는 물론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 수치까지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저와 같이 예전에 저처럼 살이 찌셨던 분들한테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계기가 필요하실 거예요. 근데 내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굉장히 큰 마음가짐이 되거든요. 그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. 다이어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입니다. 진아 씨의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 다이글로메라의 핵심은 호르몬 관리에 있다고 합니다.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선 렙틴과 아디포넥틴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. 식욕을 억제해주는 렙틴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우리는 폭식을 하게 됩니다. 지방 분해를 해주는 아디포넥틴이 부족하면 지방이 더 잘 쌓입니다. 아무리 살을 빼도 살이 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호르몬 불균형일 가능성이 큰데요. 다이어트를 위해선 우선 렙틴, 아디포넥틴 호르몬 관리가 중요합니다. 실제로 비만한 사람들에게 다이글로메라를 섭취시킨 결과 렙틴 호르몬은 낮아지고 아디포넥틴은 올랐습니다. 다이글로메라는 지방 축적도 막아주는데요. 한 실험에서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쥐에게 다이글로메라를 섭취시킨 결과 지방 세포 크기가 감소했습니다. 19세에서 65세 성인 남녀 100명에게 다이글로메라를 12주 동안 섭취시킨 결과 4주 차부터 체지방량이 줄어들고 12주 후에는 체지방량이 22.85% 감소했고 체중은 6.73kg 감량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.